2013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위인 진주성. 진주성은 외적을 막기 위해 삼국시대부터 세운 성인데요.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진주성으로 함께 떠나보십시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1위, 진주성. 경상남도 남부의 중심 도시인 진주. 진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의 도시로 역사가 담겨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데요. 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남강과 최상급의 수지를 자랑하는 진양호 등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주하면 남강, 남강하면 촉성루, 촉성루하면 진주성을 떠올리실 텐데요. 진주성은 지난 2013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위로 선정되기도 할 만큼 많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 이 진주성은 1차, 2차 전투를 치렀던 전쟁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성은 1, 2차 전투를 치르면서 임진왜란 당시에 가장 많은 생명들이 앗아간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곳이 진주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원처럼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이 진주성은 어떻게 보면 많은 아픔과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진주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주성은 남강을 끼고 남강변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592년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3,800여 명의 적은 군사로 2만 명이 넘는 왜군을 물리쳐 진주대첩을 이룬 곳입니다. 호남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진주를 왜구로부터 지켜냄으로써 전세를 역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진주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왜구가 외성을 허물어 현재의 진주성은 내성만을 복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진주성에 도착해서 바로 보이는 촉성문으로 들어가면 그 유명한 촉성루를 볼 수 있습니다. 진주성의 남쪽 벼랑 위에 우뚝 솟아있다는 뜻을 가진 촉성루는 영남 제일의 누각인데요. 전쟁 중에는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로 이용했고 평소에는 시인 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던 명소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진주성을 관광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촉성루에 잠시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입니다. 또한 촉성루에서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12호인 진주건무, 진주교방 국거리춤 등 진주의 전통 무형문화재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주성 곳곳에는 오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촉성루 바로 앞에는 논개를 모신 사당인 의기사가 있고요. 강변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논개가 외장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든 바위인 의암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답사를 다니시다 보면은 굉장히 이 사당은 굉장히 많습니다. 선비를 위한 사당은 굉장히 많은 거죠. 선비를 위한 사당은 굉장히 많지만 천한 기생을 위해서 또 어떤 여인을 위해서 이 사당이 지어진 곳은 임금님이 이 사당을 지어라라고 해서 지어진 사당은 이 의기사 하나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촉성루에서 진주성 안쪽으로 쭉 걸어가다 북장대를 지나면 우리나라 목탑을 형상화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국립진주박물관을 볼 수 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세워진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입니다. 지금 현재는 임진왜란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실, 두암실이라고 기정실까지 포함해서 3개의 상서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개관을 하게 되면 아마도 임진왜란실이 더 보강된 그런 임진왜란 특성화 박물관으로서 하게 되고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것은 특별 전시의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관련된 유물도 있고 당시를 볼 수 있는 입체 영화도 상영되고 있어 임진왜란 당시를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 번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진주성.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진주성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